이완용이 조카 이병도라고 일제가 저 전국구를 만들어가지고 식민사관을 가장 먼저 만들죠. 조선인들 침략을 정당화하고 조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완벽히 식민화시켜버리기 위해서 일제 식민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사관을 만들었죠. 거기에 조선인 다섯 명이 들어갔어요. 이병도, 신석호, 최남선 등. 해방된 땅에서 이병도는 뭐라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죠. 신석호는 고려대 사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병도, 신석호는 중등교원 양승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대한민국 역사 학교 다 장악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식민사학입니다. 사실 우리는 민족사학과 식민사학 자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신석호, 이병도 보십시오. 독립운동 유공자 신사진단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짓 분장이 진짜 많이 나갔습니다. 친일파 일제의 주부들이 거짓 겁이 독립운동 유공자 신사 만들어가지고 군포장 크게 말해갖고 현충원에 많이 묻혀있습니다. 거꾸로 된 역사. 그리고 진짜 독립운동의 군사 몇 개 됩니까?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에 대해서 사실 그러지 않았어. 역사의 진실을 다 숨기게 되겠군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거짓을 진실을 받아 배웠습니다. 실은 그 모든 거짓을 용납할 수 있는 구조가 군단체입니다. 딱 한 가지 상황, 군단체에서 전쟁의 상황.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중앙대 공부할 때 이 인간을 두 번 정도 만나서 협상에 들리는데 진짜 야비한 겁니다. 야비한 도발을 했어요. 보세요. 이거 4년 전 사진인데요. 야. 자기 개인 SNS에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나라 전 외무상 일본 전 방위상입니다. 왜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에 우리 한반도의 지도가 딱 걸려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보 가려고. 저들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 없어요. 사실은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인식.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뭐죠? 국. 나 부채기 될 줄 알아. 국만 봐요. 매일같이 국만. 진짜 우리들은 우방이라고 동맹이라고 그러고 총체적 비중상의 부대 분단 항만감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람도 가지고 내지는 우리 정신사도 역사도 완벽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단 일제식민입니다. 그런데 일제식민에서 나라 식민, 식민의 이제 진행입니다. 식민의 이제 진행. 그래서 이름을 이어갑니다. 분단 권력은 철제 일제의 주국이 다 차지했어요. 맞죠? 일제의 주부들은 세 가지를 극단적으로 보증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민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민지. 애초에 자기들은 민족을 배신했었어요. 개인의식의 연결을 위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했어요. 인간은. 이런 게 중속했어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굉장히 히스테리가 많아요. 두 번째는 사회, 이 공동체적 문제의식을 아주 공동체 사회에 의하면 다르게 바꿔라고 오로지 개인만 있어요. 그리고 역사, 역사의 지지 아주 알레르기 많은 겁니다. 그들의 관념 속에 민족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역사니 진성민 이런 거 없어요. 철학 같은 거. 그래서 아주 진짜 저급한 문화적 교양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저급해요. 전성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이클 존슨 교수가 한국의 부패는 참 흥미롭다. MS 컨셉이었대요. 많이 배운 자들이 주택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들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른 나라도 이럴까요? 뿌리 자체가 그래요. 뿌리 자체가. 진, 성, 미,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주 처참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냥
다들 보시는 내용이니까 익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보십시오. 차를 두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침략이 오니까 프랑스 파리가 함락이 되니까 프랑스인들 중에 그 독일의 부역이었던 비시정도 없었습니다. 그 잠시의 기간 동안, 그 잠시의 기간에 독일을 부역했던 정치인들부터 학자, 언론인 약 6,763명을 사임시켰어요. 2만 7천여 명을 징역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일부였다. 우리는 35년 식민지를 당했어요. 우리 몇 명을 처벌했습니다. 처벌이 아니고 역천상당했어요. 역천상. 그들이 그대로 권력을 잡고 독립운동가들을 다 완벽하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제주의 4.3은 단순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도륙이 도륙. 전 제주도 없는 곳이 됐어요. 제주만 그랬습니까? 사실은 8.15부터 한국군이 쭉 이어진 역사 속에서 3주년 식민지배 주부들이 국내에 있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 지식인들, 발언만 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죽입니다. 다. 그래야만 그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시켰습니까? 그걸 좌우의 이념관계라고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좌우의 이념관계니 왜 이게 좌우가 아닌가 보십시오. 계급귀족 관점에서, 노동계급귀족 관점에서 좌우를 나눌 수 있죠. 당시에 좌는 대부분 어디 있었습니까? 다 북에 있었어요, 사실은. 백권 선생님도 수많은 민주주의파, 이분이 다 우죠. 그런 일제의 주부들, 이들은 정치학적 용어로 좌입니까, 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게 없어요. 이걸 정치학적 용어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와 공동체의 반동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민족을, 공동체를 배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무슨 좌하고 우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역사가 사실은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참과 거짓. 진실과 거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들을 양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들. 왜곡, 오도, 내지는 폭력을, 국가주의 폭력을 남발했죠. 그 위에 분단시대가 승리된 겁니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들리는 말을 깜빡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내용이지만 영상의 정리를 끝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포스탄 배담만 기억합니다. 모스크바 상상회의도 결국 거짓을 만들었어요. 소련이 신탁을 반대하고 미국이 30년 50년 신탁을 주장했었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미국이 소련이 신탁을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했다고 계속 배웠어요. 또 그러던 역사를 배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어떻게 심었어요? 거짓과 우리 무덤이다. 어떻게 안 보겠습니다. 분단은 거짓과 우리 무덤이다. 엄청난 폭력을 안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MBC 사장이었던 최성호 5년 전이니까 이거 자백한 영화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자백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으로 마지막 엔딩 크레딧 1958년 진보당 조방암 자연재팬 2000년 무지 신몽룡 사인지팬, 2012년 사인지팬, 민주교 조영석 사인지팬 쭉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무기, 사형, 15년, 무죄 다 나오죠. 세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제시만 하면 간부죄예요. 자, 저 개인들의 참혹한 죽음, 가정의 풍비박산, 그 공동체 마을 완전 다 박살났죠. 그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 블라드 콤플렉스, 분담 백화점을 계속 주입시켰던 그 인식, 이미지는 누가 교정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조작,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담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간첩한 사건 중에 진짜 간첩한 사건 얼마나 됩니까? 기억나는 사건은 뭐든지 되게 보이죠.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인간 정신사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고문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윤리가 도덕이니까, 인권이니까. 그냥 인간 정신사만 유지하면 돼요. 지금도 또 엮으려고 지금 많이 또 구속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용납 가능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전쟁 상태라는 거. 휴전 전체에서 안보의 논의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